out of selfish love. You wanna ride, I'ma take you all the way. Fuzzy. So let me go. 아, 그래. 오, 야. 약간 확실한 것 같아. 오, 확실히 좀 더 넓다. 지붕을 뚫어요. 호텔 지붕을 뚫어요. 개쳐서. 내가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으니까 꿈이 없어질까 봐 너무 두려워.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어 둘 다. 내가 볼 때 꿈이 없어지진 않아. 평생. Hit me up. I'll come and get you at the train station. Head down the 405. 2 o'clock. I drop you off down at your grandparents. I'll park my car.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와. 날씨 너무 좋지. 와, 햇빛. 오, 하늘 봐. 와, 눈 봐봐. 대박이다. 어머, 여기가 천국이다. 이게 삶이고 여긴데 왜 이걸 안 하고 살까? 내가 그걸 가져왔어. 뭐야? 이거 혹시 몰라서 참치캔이랑 골뱅이캔. 나 이 언니 진짜 미치겠다. 그다음에 이것도 가져오세요. 그건 뭐야? 아니 언니 여기서 딱 모기 퇴치제. 오 마이 갓. 괜찮아 나. 뿌려야 돼. 오 노! 이거 안 뿌리면 다 물릴 수 있어. 조금 냄새 나지만. 와. 야, 혹시 뽀글이 만들 줄 알아? 네. 나 뽀글이 해봤는데 까먹었어. 그럼 해볼까? 가서 해. 좋아 좋아. 그러면 뽀글이. 맥주. 맥주. 또 다른 거 마시 먹고 싶은 거 어때 뭐? 그러면 다녀올게요. 네네. 제가 먹고 싶은 거 조금 조금씩 사올게요. 좋아요.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지키고 있을게요. 땡. 뭐 사지? 뽀글이 라면. 라면 두 개만 할까 그러면? 그래. 안녕하세요. 센스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국물 있는 거, 하나는 국물 없는 거 이래야 센스 있다 칭찬받는데. 어머. 감사합니다. 눈이 이상하네. 이거를 하고. 뭐 살 거야? 다 다른 종류로 샀다? 아니요, 같은 종류로 마시죠. 라면을 샀어요. 아, 샀어? 그 사발면은? 사발면 아니죠. 뽀글 해야 되는데. 뽀글 해. 너무 신기해.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스토도 지금 넣어? 드세요. 아, 좀 이따 드셔. 그거는 개치. 그리고 일로 오셔서 여기다 찍어요. 오케이 됐다. 아. 어 냄새. 어 맛있겠다. I'm a beautiful girl. I'm beautiful girl.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I'm beautiful girl. 야 계획에 없던 소폭을 봤다. 어, 너무 야 너무 좋아 나 진짜. 아 좋다. 오 마이 갓. 너무 맛있겠잖아. 너무 맛있겠잖아. 언니 뽀글 처음 만들어보자. 이거 처음 만들어봐. 와 나 너무 봉지에 맛있어. 그거인 줄 알았다니까. 이건 처음 만들어봤니? 응. 저 처음 봤어 저것도.
여기서 끓여 먹는 라면이 딱 시간을 정확히 맞춰줘서 엄청 맛있거든요. 내가 아닌 것 같아. 아우, 이런 게 바로 행복. 바로 이것이요. 나 하도 우리 하도 열심히 일했는데 있어서 다행이야. 서울에 얼마나 삭막했을까 한강이 없었으면. 맞아. 요즘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기분 탓. 기분이 기 탓. 이게 산의 진미요. 진짜 이게 분위기를 무슨 짓하는 그 사람이. 사람 없어 좋다. 여기 오니까 진짜 또 약간 릴렉스 된다. 아 너무 행복한데? 아 너무 행복한데? 여기서 잘까? 여기서 잘까? 무슨 호텔을 봐. 여기서 자면 되지. 아, 여기. 아 그럼 언니 여기서 주무시고 저희는 스위트룸으로 아, 스위트룸으로? 여기서 자자. 전 호텔이 좋습니다. 이쪽 거예요. 다들 한강 언제 제일 많이 와? 응? 다들 한강에 좋아요? 저 기분 안 좋을 때. 기분 안 좋을 때? 그럼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좀 힐링하고 싶을 때, 머리 식히고 싶을 때. 걷고 싶을 때. 걷고 싶을 때? 우리 집에서 한남동 간다. 그러면 택시 안 타고 쭉 걸어가면 40분이면 가거든. 그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걸어오고. 아니 근데 여기 한강에 되게 데이트 코스잖아. 주차장 특히 차 안에서 남녀 데이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구나. 저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네. 부럽다 부러워. 연예인. 연예인 누구지? 혼자. 근데 자리가 다 꽉 차가지고. 딱 요쪽에 못 대고 좀 뒤쪽에 댔는데 어머 좀 뒤쪽에 댔는데 어머 어머 한 차에서 연예인 나오는데 어머 처음에 여자 연예인 나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데이트하고 있어. 아는 척하지 그랬어. 아는 척하지 그랬어. 얘 어떻게 그래 언니? 진짜 얘 혼자 왔는데. 아니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러고 좋겠다 나 혼자인데 이러면서. 그러면 너는 같이 온 적 없어? 남자친구나 막 있었을 때 남자친구 있었을 때. 왔었던 것 같아요. 나도 왔었던 것 같아. 에휴. 되게 진지한 얘기할 때 한번 왔었던 것 같아. 나 데이트하러 왔었어. 아니 속상하다. 데이트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난 데이트하러 왔었어. 아, 데이트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오빠 미안해. 오빠랑 온 거잖아. 오빠랑 왔었지? 아니야, 다 엑스랑 왔었어요. 야, 안돼. 오빠랑 왔었지? 아니야. 오빠 우리 오빠 얘요. 아, 옛날인데 약간 뭐. 신식이다. 옛날인데 뭐. 아 그럼 그러면은 올까? 서로 엑스에 대해서 다 얘기해. 오빠는 안 하고 저는 하고. 근데 만약에 오빠가 엑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왜 마지막 사랑이 난데? 아니 언니는 없어? 나? 한강 데이트? 한강 온적? 앞으로 해야지. 할 거야 언니? 응. 한강에서? 한강도 하고 바다도 걸을 거야 앞으로. 나 언니 진짜 나 누구 생일인지 너무 궁금해. 나도 궁금해. 진짜로. 그리고 나타나면 화낼 거야. 왜 이제 나타냈냐고 화낼 거야. 나 왜 외롭게 했어요. 너 뭐하니 소유야? 이렇게 하면 도망가요. 봐봐요. 이게 뭐야? 처음 봐. 원래 이렇게 하면 도망가요. 진짜야? 이거 몰라요? 너도 어디서 봤는데 그 안 가잖아. 원래 가는데. 진짜 희한한 걸 어디서 봤네 또. 아 진짜 가는데 원래. 야 또 왔다. 저리 가봐. 야! 있잖아 엄마. 너. 이봐. 너. 이봐. 이게 된다니까요? 파이벌로 뛰기는 하나, 셋이 하나입니다. 바비 좀 앞에. 저 행위 정할게요.
짱하시다. 대단해서. 코로 내려가 있거든요. 반대편에 보시면 바로. 이게 말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찾아온다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여기 딱 감독상에 써있네. 24시 감독사. 여기 24시. 반갑다. 반갑다. 아, 여기구나. 냄새 좋다. 냄새 좋아. 오케이. Wow. 제가 옛날에 별명이 청담동 황금 비율이었어요. 제가 황금 비율을 보여주겠어. 내가 호텔 부럽지 않게 해드리겠어요. 아. 나 호텔 안 부러워 지금. 오, 이렇게? 소주 정도 필요가 없어. 원. 나 진짜 20년 동안 열심히 말았어. 진짜요? 좋은 풍경도 보고. 와. 하나도 소주 맛이 안 나고. 맞아. 과일향 나는 맥주. 그니까. 그치? 딱 그 맥주 맛나요. 다행이에요. 두 분이 행복하시다면. 여기 순대도 있고, 이거 뭐지? 편육도 있고. 이런 것도 잘 먹어요? 근데?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먹어보겠습니다, 편육. 난 너무 팬 입장에서 보는 거라 너무 지금 행복해. 나 아까 휘나이랑 통화해서 자랑했어. 아, 정말요? 응. 두 분이랑 같이 있다고. 두 분 한 거 다 알아. 댄스 배틀도 다 진짜요? 알고. 감동이야. 너무 멋있었어. 맞아. 나 연기 대상 때. 아, 맞아요. MBC 연기 대상 때 저희 갔었어요. 연기 대상 때도 네. 계셨던 거 같고. 네네네. 네. 내가 그래서 눈앞에서 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반응 너무 잘해주셔서. 왜냐면 배우들끼리 진영아 봤어? 저기 누구다 막 이러면서 우리 막 이러면서 가서 사진 찍자 그러면 좀 그런가? 진짜요? 우리 그랬다. 그 믿기지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한테는 단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어요. 사실. 맞아. 우리가 연기 대상에서 그분들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거기서 그분들 술 주고 꿈도 안 꿨어요. 진짜. 정말. 갑자기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끔씩 무슨 생각 드냐면요. 제가 죽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죽어서 혹시 지금 꿈을 꾸나? 꿈을 꾸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네, 저는 진짜 그래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맞아. 들 정도로. 왜냐면 사실 저희는 가수 뒤에서 이제 이렇게 그치?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고 근데 이제 가수 뒤에서가 아닌 이제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저희가 이제 박수를 받는 게 너무 맞아. 신기한 거예요. 맞아, 너무 좋아. 근데 가수분들도 엄청 환영하는 분위기던데. 네.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아, 우선 드세요. 배가 네. 고프니까.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맛있겠다. 우리 언니들 대표해가지고 잘 매셔야지.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배고프던데. 너무 맛있어요. 여기 우유 잘했는데요? 하나도 후회가 안 돼. 근데 언제부터 춤을 좋아했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혼자 춤추는 건 좋아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춤 췄을 때 첫 무대를 딱 올라갔는데 동아리 무대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딱 무대 올라갔을 때 몇 살 때?
14살 때요.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근데 그 함성이랑 그 친구들의 칭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잊지 못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근데 춤선이 진짜 예쁘긴 하더라.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어려서 그랬는지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크게 안 했고 맞아. 너무 좋아서 맞아. 계속 이것만 보면서 달려왔더니 댄서가 돼 있었고 맞아. 기회 너무 대단한 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댄서람은 막 돈벌이가 엄청 되거나 미래가 확실하거나 맞아요. 이런 직업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둘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춤이 좋아서 그냥 춤을 따라온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저희한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고 내 입에 밥풀 칠할 정도는 맞아. 벌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맞아. 그래서 무명일 때, 네. 신인일 때 네. 힘들었었던 적이 한 번씩은 다 있잖아. 네. 한 번이겠어. 설마 그냥 나는 사실 진짜 많거든. 막 감독님들한테 무시당한 적 되게 많고 오디션 갔는데 얘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나 이런 말도 들어봤고 그래서 진짜? 혼자 울어본 적도 있고 진짜? 혼자 울어본 적도 있고 두 사람은 그게 더 클 것 같은 거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궁금한 거지. 근데 사실 뭐 댄서, 그러니까 가수의 댄서를 하다 보면은 서러운 점은 좀 많죠. 그 전에 화장실도 여긴 아티스트 화장실이니까 다른 데 써라 이런 적도 있었고. 맞아요. 가수들만 쓰는 화장실이니까 댄서들은 돌아서 가라. 뭐 이런. 그런 거를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런 거 우리도 사람인데? 그럼.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잘 되고 나서 좀 이게 꿈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있고 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늘 있어요. 늘이요, 늘. 내일 당장 끝날지도 모른다. 왜? 사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댄서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야. 그대들은 지금까지 노력이 너무 뒷받침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너무 감동이다. 그걸 다 본 사람들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좀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 나는 댄서다. 너무 멋있어. 되게 오랜 친구인가 보다.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너무 좋겠다. 근데 저는 진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이제는 진짜 리안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되게 진짜 처음 들어? 네, 진짜 처음에 처음 얘기하는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든든한 그 동성 친구가 있다는 거 되게 보기 맞아. 되게 든든해요. 저는 가비를 거의 부적 같은 아이라고 늘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비가 진짜 그냥 가볍게 너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딱 던졌는데 그 믿음으로 좀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강인하게 만든 게 이 친구예요. 사실. 너무 예쁘다 둘이. 되게 아까 둘이 막 꿈냥꿈냥 하는데 내 옛날 친구들도 생각나고 되게 부러운 거지. 결혼하고 에너콘 별로 없으니까. 지금 30대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반년밖에 안 됐지만 리안이와 함께했던 20대의 우정보다 30대의 우정이 더 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좋다. 나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친구 된 것 같은 기분. 오늘 또 이렇게 언니랑 함께해서 너무 좋네요. 진짜예요. 난 너무 좋았어. 진짜 좋았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언니 먼저, 언니 먼저. 아직 안 왔으니까 앞팀이. 앞팀이 근데 않았으니까. 언니 진짜 재수 없으면 꽂자마자 튀어나와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오, 가보. 오. 그러니까 말이 입이 방정이야. 그러니까요. 자, 드시죠. 아. 자, 드시죠. 이 정도. 아, 이 정도면 괜찮지. 드시지. 이건 괜찮. 앉아.
이거 괜찮지? 안 먹게요. 괜찮지? 안 오, 쓰시네요. 그거보다는. 아, 저 냄새! 아!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담비인데. 결혼 축하연인데. 아, 맞아. 결혼식을 행사처럼 스케줄로 한 거잖아. 거의. 단 한 개도 안 울었어. 왜냐면 500명 인사하시느라. 아니, 그리고 막 이렇게 어머니하고 막 할 때도 안 울었어. 나는 내가 막 눈물이 나던데. 근데 그냥 즐거운 게 더 컸던 것 같아. 아, 너무 재밌다? 봐. 트러플 향이 확 난다. I'm so curious about your boy. Wanna keep it cool, but I know every time you move. 와우, 멋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는 오늘 여기 파인 다이닝 의식을 맡게 된 정하석 셰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시그니처 메뉴 네. 양갈비 메인으로 준비해서 사이드들 준비해드렸고요. 네. 얘는 판마임을 곁들인 리가토니 파스타고요. 리가토니 파스타입니다. 리가토니 파스타.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결혼 축하해요. 결혼 축하해요. 아, 다들 양고기 좋아해? 난 좋아해. 전 잘 먹어요. 아, 어때요? 이렇게 먹는 거 어때? 좋아요. 좋아요. 너무 영광이죠. 소위가 처음이니까. 그냥 너무 웃겨요. 아주 고급스럽고 좋네요. 근데 확실히 언니가 결혼을 해서 뭔가 얼굴이 되게 많이 밝아졌어요. 나 근데 그 얘기 진짜 많이 듣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예쁘고 그런데 에너지 자체가 그래도 근심 걱정, 조금의 걱정 있는 듯한 얼굴이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해피해피한 느낌? 그냥 처음이야. 모든 게 해피한 거는 새해를 맞이한 느낌? 그게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 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느낌이 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원래 결혼식 가면 되게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 나 한 번도 안 싸웠어. 그러면 그나마 좀 굳이 요거는 조금 섭섭했다는 거? 결혼식 준비 과정에. 준비 과정에 있어서. 약간 요거는 조금 모자랐다. 그러니까 뭐 크진 않지만 뭐. 아주 조금이라도. 1%. 아, 진짜 미안한데 1%도 없어. 아, 진짜 미안한데 1%도 없어. 와우. 근데 진짜 1%도 섭섭한 게 없었어. 그러면, 아, 이건 진짜 감동이었다는 거?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너무 잘해. 이쁘게? 심하게. 아, 난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너무 좋아.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일 와닿던 문구 중에 45살이니까 이 나이에 사랑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이 온전한 사랑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10년 전에 못 알아봐서 미안해라고 하더라고. 또 눈물 나는 것 같은데? 약간 또 눈물 나는 것 같은데? 여기 유지가 있사옵니다. 나이 드니까 눈물만 많아져. 아,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완전 확 비수처럼 박혔어. 확실히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는 너무 진짜 사랑스러워.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좀 바뀌나 봐. 그게. 저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변해요. 야, 너 말 그렇게 해야 돼? 저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변하는 여자라. 나 소유 사랑하면 어떻게 바뀌지 궁금하긴 해. 얘도 털털하고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근데 저희 멤버들도 아는데 저 되게 여성스러워요. 아, 여성스러워. 여성스러워하면서. 근데 맞아, 이제 털털해보는데 여성스러울 수 있어. 맞아. 그래서 궁금해. 뿜뿜. 나 그러면 나 진짜 제일 궁금한 거. 결혼식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있어? 있지. 나는 그냥 야외 꼭 하고 싶다. 그런 건 좀 있었어. 그리고 난 웨딩송이 있었고, 입장할 때. 나도 뭐 야외에서 사람들이 있고.
오, 다 야외에 대한 로망이 있구나. 신기하다. 작은 교회라도 교회에서 맘마미아처럼 그렇게. 그건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되게 그냥 제주도 이런 데서 그냥 진짜 소규모로 해서 그냥 사람들이랑 파티하고 하고 싶은데 그럼 부모님들이 그렇게 삐진대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축의금낸 게 얼마인데 이렇게 삐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현실적으로 그런 그치. 게 그런 것 때문에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랑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한 결혼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럼 나는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저는 결혼은 되게 확고해요. 제가 봤을 때 결혼은 지금 당장이 짧은 게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나와의 연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과 나의 가족이지. 집안. 가족끼리 결혼이지.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인연이 맺어져서 이제 제 자식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나랑 똑같다. 네. 그건 나랑 똑같다. 네. 그리고 뭔가 그런 싸우면 하루 안에.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싸우면 그것 때문에 화났어? 미안해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뒤에 아 점점점이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하루 안에 그런 걸 좀 빨리 잘 풀 수 있어. 그래서 말을 예쁘게 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거 그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약간 조금 덧붙이자면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외국에서 사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네.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뭔가를 더 배우게 되잖아요. 그 나라의 전통, 문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언어 그런 거에 좀 파고들어서 무조건 파고들지 얘기하다 보면 나는 이 나라, 두 나라를 동시에 더 사랑하고 깊게 빠져들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식을 낳았을 때도 너무 예쁠 것 같은 느낌. 그치. 얼마나 예쁘겠어. 네. 잘 어울린다. 엄청. 어느 나라였으면 좋겠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네, 막 꼭 굳이 막 뭐 백인이어야 된다, 뭐 흑인이어야 된다, 뭐 어느 나라여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외국 사람? 맞아. 근데 나도 남자 볼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좋아. 네. 난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어. 말이 막 조금 티키타카. 티키타카. 그러니까 주고받고 주고받고 틱톡틱톡 이게 돼야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그거 무조건 중요하지. 진짜.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언니의 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심이 많은 사람. 근데 이해하기 쉽지 않아. 우리 직업에 대해서.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해를 해주면. 나도 그만큼 하겠죠. 근데 이걸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고. 근데 언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못 만나는 것 같아 나. 진짜. 어쨌든 저의 결혼을 이렇게 축하해줘서 감사하고 제가 집들이라면 꼭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꼭 연애하시길. 특히 아, 우리 연애 꼭. 꼭. 네네네. Let's go. 연애 많이 해. 알겠어. 괜찮아요? 술을 많이 먹었다는 소문이. 아, 좀 잤어요. 너무 졸려. 잔 거 같아요. 잤어. 눈 잤네. 잠시만요. 이게 좋은 거야. 잘 잤게 돼. 아, 그리고 오늘 소유 씨가 처음으로 이 스위트룸에서 음식을 식사를 먹었잖아요. 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네. 아, 어땠어? 일단 제 스프를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딱 나오자마자 트러플 향이 코를 찌르더라고. 맞아. 트러플 좋아하지. 그래서 샴페인 먹는데 또 양고기 썰고. 우리는 감자탕에 순대 편육에 소맥 먹었어. 순대 편육까지? 네네. 너무 맛있어. 우리 진짜 맛있었어. 우리 진짜 맛있었지. 진짜 맛있었어. 진짜 최고. 우리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소맥 정말 잘 먹었어. 제가 밖에 나갈 때 항상 그 마음이에요. 제가 항상 나가다가 처음으로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고급진 외식을 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또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뭐야? 와인 페어링을 준비를 했는데. 와우.
났다 이거. 쉽지 않겠고. 그럼 이름 외치면 되죠? 소유비! 소유! 담비! 나 먼저 했어! 싸이 강남싸이! 내가 빨랐어, 내가 빨랐어. 진짜 내가 0.1초 빨랐어. 0.1초 빨랐어. 어, 그래! 맞아, 이거야! 오빠 강남 스타. 어느 초도 막깔죠. 아, 그래도 더 빨려야 되는구나. 가비! 누구야? 가비가 목소리 큰 사람이야? 가비한테 0.1초 빨랐어. 어, 나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이현이 태민이! 거짓말. 예. 아, 이거는 아, 나 이제 알겠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너에게 더 그리워. 너의 그녀는 이거 맞아요. 그래, 그래. 그치, 그치. 지금 카고 팬츠 완전 이효련이었는데. 맞아. 이 패션 완전 이효련. 맞아, 맞아. 태민이인데, 태민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춰? 그냥 질렀죠. 모르겠어. 나 몰라. 일단 지르고 봐. 좀 더 들어 언니 몰라. 처음부터 다시. 모르겠어.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봐. 아 좀 더 틀어주세요 우리가. 딴, 딴, 아이빈가? 이거 이효리인가? 이효리 미스터 하나, 둘, 셋. 나 이 노래 가비. 안 돼. 채연 둘이서?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유! 채연의. 한 소절 들려주세요, 그러면. 한 소절 들려주세요, 그러면. 전혀 모르겠다.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아이. 어, 채연이 아니네? 아닌 것 같아. 뭐야? 후! 이정현의 와! 와! 와, 대박이다. 와, 나 이 노래 인트로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도 인트로 몰라. 났어. 인트로가 이거야? 저 초딩 때 많이 했거든요. 아, 이 노래 인트로가 이거였구나. 대박이다. 와, 인트로는 진짜 모르겠어. 와. 렛츠고, 렛츠고. 오, 재밌다. 문제 주세요. 가비! 가비! 너의.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맞죠, 맞죠. 요즘 노래지? 네. 요즘 노래지? 안무를 직접 짜셨어요. 너무 멋있다. 빠져 깊이 내게로 난 내게로 숨참고 했다. 우리 가자. 가자. 아, 참 이거 한 거야? 리안 씨에게 드릴게요. 리안이가 가져가는 게 맞아. 와 진짜. 얼떨결에? 아 이런 식이구나.
잠깐만, 이거 아니야. 옛날 노래인데 되게 있는 노래? 아는데 이거? 옛날 노래야. 담비, 박재영의 날 떠나지 마. 너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로? 맞춰놓으시고 어떤 거 같아? 아, 이거 아니야, 몰라요. 이거 노래 아니야? 나 이거밖에 몰라. 언니 그거 맞아요. 맞지? 그거? 맞아? 몰라, 이거밖에 몰라. 나 어떻게 맞췄지? 인트로 갖고? 지원 언니 더 신나. 아는 노래 나와. 오케이. 오케이. 나 자신감 붙었어. 됐어, 됐어. 오, 재밌다. 가비! 깜짝이야. EXID의 위아래. 오! 춤으로 빼도 되는 거잖아. 그럼 몰라. 알아, 이거. 맞아? 아, 몰라. 누가 이기네. 어머어머 누가 이기네. 뭐야? 따라할 거야. 몰라. 뭐야? 따라할 거야. 몰라. 뭐야? 아, 이겼다.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겼다.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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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자, 다음 언니게 포기야? 나 포기야 나는. 나 못해. 어 나라 이안. 어 나라 이안. 맞을까? 잭스키스 폼생폼사. 맞아. 아 맞아? 우와 맞아. 내가 알지? 내 몸이 마구잡이. 저 지금 스코어 한 번만 불러주세요. 자, 지금 예지원 씨 0점. 소유 씨 3점. 손상규 씨 2점. 가비 씨 1점. 소영 씨 1점. 미안 씨 2점. 와, 진짜 어렵다. 0점. 그럼 이거는 마지막 문제. 네. 3점. 3점. 마지막 문제. 3점. 3점. 뒤집기 한 판. 또 춤까지 해야 된다. 네. 뒤집기 한 판. 제발. 춤까지 해야 된다. 주세요. 주세요. 소유! 어, 깜짝. 어, 깜짝. 소유! 어, 깜짝. 어, 깜짝. 미스터. 미스터. 아, 언니 왜 얘기하고? 미스터, 미스터. 오케이, 오케이. 카라에. 오! 미스터. 미스터. 아, 언니 왜 얘기하고? 미스터, 미스터. 오케이, 오케이. 언니 거. 언니 거야. 언니 거예요. 언니 거예요. 좋겠다. 아, 이거는 완전히 언니가 이겼어. 맞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신기하다. 대단하다. 얼마나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맞췄잖아요. 왜 이렇게 맞췄겠습니까? 우리 게스트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아니야. 왜 이렇게 맞췄겠습니까? 우리 게스트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언니야? 진짜. 그래. 언니는. 전 적대 스위트콘도 넘겼어요. 어머. 그래, 받아도 되는 건가요? 받으면 그럼 기꺼이 받는 건데. 감사합니다, 언니! 아~
어차피 같이 마실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딸 거거든요. 춤을 몰라가지고. 아, 대박. 바지 안 찢어졌지? 아, 안 찢었어. 언니 히트였어요. 아, 땀 났어. 씨, 너무 열심히 했나 봐. 네,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아, 진짜요? 요즘 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해서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진짜요? 요즘 진짜. 아, 없는데? 조금? 지금도 괜찮아. 맨날 이러고 있어가지고. 괜찮아. 아니, 내가 느낀 게 10대 때 관리했던 게 20대 때 나타나고, 20대 때 관리했던 게 30대에 나타나고, 30대 때 관리한 게 40대에 나타난다 그래서. 맞아요. 열심히 쓰고 있어. 아~ 열심히 쓰고 있어. 아주 좋네요. 아주 좋아요. 자, 이쪽에서 술 한잔 하시죠. 와우. 언니들. 어서 와. 어서 와. 뭔지 이해했어. 저희 먼저 잠을 청해보려고. 너무 피곤하지, 너무. 푹 숙면하세요. 언니, 오빠, 아빠, 또 아무튼 잘해.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 잘 자요. 나 씻고 올게. 응, 씻고 와. 아, 오늘 화장 너무 빡세게 가지고 관리 좀 해야겠다. 이번에는 토너 에센스. 마지막으로 톤업 크림. 엠티 온 것 같아. 진짜 생각보다 흥이 많은 여자야. 너무 많아 보여. 많아 보여. 많이. 응, 많이. 나도 많이. 심하게 흥 많아. 응. 여기 흥 많은 사람들이요. 나 치카 딱 처음 봤었을 때 포스가 너무 있으니까 저보다 언니일 줄 알았어. 인스타 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나이 많아 보인다, 포스 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뭔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저희 데뷔한 지 1년 차 때 너네 데뷔한 지 한 4년 됐지? 이래서 저희 1년 차인데요 이랬었어요. 맞아. 근데 얘네는 약간 더 성숙하고 약간 포스 있는 게 좀 강했어. 어렸을 때 조금 나이가 있게 보인 사람들이 그렇게 쭉 가는 거. 맞아. 너무 빨리 늙어서. 맞아. 그때 역할이나 지금 역할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 빨리 늙은 애들이 아니, 빨리 늙은 게 아니라 동안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나이치고는 약간 노안이었던데. 그러니까 어릴 때 빨리 늙은 애들이. 아, 늙었다라고는 하지 마세요. 네. 네. 너무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성숙한 얼굴. 언니, 성숙한 얼굴. 성숙한 얼굴들이 안 늙고 쭉 가시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처음부터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나? 언니 느린 모습이야, 진짜. 어릴 때 사진 찾아봐야지. 속이 터진. 말이야. 근데 진짜. 아유, 어릴 때 사진 봐봐. 젖살을 소중하게 여겨. 젖살을 소중하게 여겨.
젖살이지? 죄송한데 붙여주세요. 젖살이라고. 젖살. 젖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젖살. 다른 살 같잖아요. 빠르게. 젖살. 젖살. 더 이상해. 다시 얘기할게. 더 이상해. 젖살을 소중하게 얘기해. 손이랑 같이. 젖살. 젖살을 소중하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얘가 어른이야. 근데 젖살을 소중하게 얘기해요. 젖살 빠지면 다 빠지는 거야. 내가 어릴 때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느낀 건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선배님들이랑 언니들이랑 가슴 얘기할 때 윗가슴이 빠지고 막 이런 얘기 진짜 공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윗가슴살이 빠진다.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 이때는 아니 나는 이대로일걸?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지? 진짜 일곱 대부터 윗가슴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맞아. 약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살이 쪘다 뺐다 쪘다 뺐다를 많이 하니까 다시 또 돌아올 거야 하고 믿은 안 거예요. 돌아와. 안 돌아와. 그님은 가셨더라고요. 내 얘기했잖아. 젖살 빠지면 다 또 빠진다니까. 그님은 가셨더라고요. 갔어 그님은. 네. 죽어줘. 오늘 좋다. 그치? 어. 오늘 뭔가 좀 좋다.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언니 집도 가깝고 맞아. 바로 뭔가 옆이랑. 좀 뭔가 친근한데 좋은데 와 있는 느낌. 오늘의 행복했던 우리의 하루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나 오늘 진짜 너무 좋아. 나도. 우리 다 똑같은 거. 똑같아. 네, 다 똑같은 느낌. 나 진짜 좋아. 자 우리 치얼스 마지막 잔. 어제 나 쓴 토너 크림 써도 돼요? 그러세요. 마음껏 쓰세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봤는데 이거... 얼마든지 쓰세요. 얼마든지. 아, 아주 좋아 보이더라. 괜찮아. 이거 잘 먹는다. 헐, 그밖에 없는 거야? 응. 귀엽지? 이거? 면접을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확실히 밝아진다, 이거. 그럼, 당연하지. 유! 다 했어요. 다 했어? 네. 애가 예쁘다. 우리 오늘 7시부터 연습이지. 내가 7시에 무슨 연습하기로 했지? 아, 라츠카 연습하기로 했지. 혹시 오늘 안 하면 안 되나? 응. 왜냐면 우리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는데 해야 돼. 근데 친구야. 저? 저 머리 좀 할게요, 선생님. 네. 나도 좀 쓰자. 그래. Thank you. 조심해. 그 열이 세더라. 예. Yeah. 머리 잘 됐네. 야, 이거 잘 흘린다. 응. One, two. Good. 근데 우리 여보는 호텔 오면 조식을 꼭 먹긴 해야지. 먹지 않았지. 아. 맛이 좋죠? 진짜 많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나 맛있어. 진짜. 좋다, 나는. 오, 오믈렛 혹시? 네. 대박. 오믈렛 너 먹어. 네. 두 개 해드릴까요? 네.
저거 지웠으면 절대 안 돼, 저렇게. 난 안 해. 선생님 한번 씌워보겠는데 하나 절대 안 돼. 진짜? 어, 저렇게 해갖고 나 튜브에 방법이 나와 있어. 아, 그래? 반대로 돌려주는 거지. 안 돼. 난 이 이렇게 볼까, 그러면. 아. 오랜만에 먹어 맛있다. 완전 맛있어. 어, 원래 맛있다. 어, 맛있다. 언니들은 조식 안 드시나? 안 드신대. 안 드셔? 물 드신대. 언니들은 달라. 역시 물만 먹고 사셔. 상쾌한 아침. 아, 전망 좋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근데 그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 호텔 좋은 데 빌려서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해보는 건 좀 로망 있어. 이번 생일은 스위트룸에서 한번 진행해보는 거 어때? 생일 선물인가요? 아니, 네가 이제 진행을 하면 내가 생일 선물 주고 갈게. 너 엄마랑 같이 오면 좋겠다. 별로야? 좋지. 반템포 느린 그건 뭐야? 글쎄, 그냥 엄마랑은 어디 여행 갈 생각은 해본 적 있는데 엄마랑 호캉스? 스캉스 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근데 나 어머니 막 이렇게 즐기시는 거 보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지. 나는 이제 엄마를 친구랑 같이 보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친구랑 같이 보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 굳이?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같이 가는 거보다는 네, 그치, 그치. 엄마, 친구랑 오늘 호캉스 다녀와. 아, 보내드리는 게 좀 더 쿨하지 않을까? 왜냐면 엄마랑 이렇게 같이 붙어있고 하루 종일 함께하고 하다 보면 또 싸워요. 뭔지 알죠? 알죠. 엄마 너무 사랑해. 엄마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 나 스파 받자. 그럼 이제 우리 엄마 가격 공부부터 보는 거야. 아. 엄마 이거 뭐 하자. 그럼 가격 공부부터 보고. 그럼 딸의 돈을 걱정하시죠. 어. 엄마 그냥 하자. I know it's really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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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Messing with my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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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We drive each other 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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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 잘 잤어요? 네. 이렇게 네. 또 스캉스에서 하루가 지났어요. 네. 친구가 너무 좋아서. 친구? 네, 아이고. 아, 친구 진짜 중요하죠. 친구 진짜 좋아. 호텔 친구. 나도 기절했잖아. 그치, 나도 기절했어. 네. 네. 어디 건지 알아봐 줄게. 저희 안 그래도 봤어요. 이렇게 들쳐서. 아, 진짜로? 맞아. 들쳐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는 이 자체가 아니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도 스캉스 메이트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 좋겠다. 아, 나 아예 또 온 거야. 누가 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지연 언니가 아니면 이연이가 될 거야. 내가 운이 좋았어. 근데 지연 언니가 틈틈이 어필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도 나랑 어필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소유도 진짜 잘해줬어요. 담변인은 그냥 잘했어. 언니는 꾸준히 계속 잘했어. 결정하셨나요? 아침 네, 긴장하시고. 아유, 떨리네요. 나 안 보고 있어. 이거 되게 떨린다. 왜 그래? 빨리 해줘, 그냥. 여기 앉아줘. 빨리, 아예 그냥 해. 가비야, 가비야. 그냥. 가비야. 아, 가비 왔네? 그냥 해줘, 그냥. 가비야, 여기야. 여기 앉아도 돼. 우쭈쭈. 아, 빨리 해라, 진짜.
있어. 우리가 있어. 네. 괜찮아요. 어쨌든 소희 언니 역시 두 개. 와. 크게 친화력으로. 저는 어제 언니가 말아주신 소맥? 아, 소맥이야? 어, 이걸로 언니는 소맥 이렇게. 네. 소맥 그리고 언니랑 나왔던 진솔한 대화? 맞아. 어, 네. 또 맞아요. 진솔한 대화도 했구나, 네. 거기서. 무슨 대화가 마음에 남아요? 결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죠. 나 웃기겠어. 웬만하면 하지 마. 웬만하면 하지 마라기보다도 그 뭔가 야?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언젠가 둘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할 거고, 안 해도 돼. 남의 의미가 남겨있어. 나 왜 그럴 줄 알았어. 아, 네. 어제 우리 두 친구가 가비랑 리안이가 아쿠아리움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아, 진짜. 아, 그래, 아쿠아리움. 아, 저희는 근데 뒤에 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대신 그럼 저희가 네, 갈게요. 내가 찍어서 보내줄게. 어, 마지막까지.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미안해. 셋만 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언니도? 아, 언니도 아. 빠져요? 오 마이 갓. 아, 오늘 너무 좋았다. 오늘, 아,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또 오세요. 또 한 번.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대박이야. 언니, 안녕. 빠빠이. 재밌게 아쿠아리움 네. 즐기고 오세요. 아, 진짜로 아쉽다. 아유. 가고 싶다 했는데. 내가 데려다 줄게요. 아니야. 가자. 렛츠고. 들어가자. Let's go, let's go, let's go. 100만 년 만에. 진짜 나도. 100만 년 만에 아쿠아리움. 너 많이 와봤어. 나 감흥이 없다. 아, 많이 와서? 나 자주 오니까. 아, 진짜? 날들이다. 와, 근데 여기 너무 재밌는 거 많아. 그래? 어. 언니 언제 마지막에 왔어? 나 기억 안 나. 진짜로? 진짜 기억 소유는? 안 나. 소유는? 저도 기억 안 나요. 진짜로? 나 아예 기억 안 나. 저는 아가 때? 돌고래 만지러 한번 여기 왔었어요. 벨루가 있었을 때. 야, 여기 그 유명한 그 터널이다. 맞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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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같아. 웬열? 얘 귀엽다. 어머 어머 어머. 그래픽 같아. 어, 얘 눈. 봐. 아. 상어 아니야? 상어? 상어 같아요. 어머! 우! 야, 이거 무슨 CG 같아. 진짜지, 이거? 어. 어이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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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애기들 놀아주는 것 같아. 무섭다, 그. 야, 무슨 진짜 그림 같다, 여기. 어머! 어, 이거 뭐야? 바다 이야기? 어, 전시야, 이거? 신기하다. 야, 이거 색감이 미치지 않아요? 해파리 그림이다. 그치, 색감이. 진짜 예쁘다. 우와. 색깔 봐. 이거 언니 어저께 스카이브리지에도 있었어. 어떤 아, 게? 진짜? 이거, 이거. 어머, 야. 어? 어머, 얘 무슨 그림 같아, 이거. 우와. 와, 담긴다. 예쁘다! 안 담긴다, 카메라에 안 담겨. 아. 안녕. 나한테 오는 거야? 또 왔다, 또 왔다. 거야? 어, 귀여워. 이거 봐, 웃고 있어. 야, 이거 봐. 진짜 크다. 우와, 사람 헤엄쳐. 밥 주나 봐, 밥. 아, 이거 하는 거 찍나 봐, 아. 대박. 아, 체험하는 거? 이분 되게 대단하다, 그치? 재밌나 봐, 어머, 어머. 어머, 우리한테 인어, 어머, 어머, 어머. 대박. 우와. 뭐야, 이게? 우와! 뭐야? 지원 언니야? 지원이다. 뭔데? 우와! 뭐야? 지원 언니야? 지원이다. 오 마이 갓! 언니야? 언니야! 어, 어떡해! 뭐야? 오 마이 갓! 수트만 입으면 되는데요. 네네. 모자, 아, 뭐 고글, 네. 제 수트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가십니까? 네.
정말 우리 멤버가 이 서프라이즈를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담비 씨를 위한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담비 씨가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 걱정은 방을 못 알아볼까봐. Let's go! 가시죠. 자, 물속에서 봐요. 나를 안아봐 주세요. 이제 언니 프리바이브 그래피 같은 그래피. 안녕. 어머머 언니 진짜 잘한다. 오, 진짜 잘한다. 와 너무 신기해. 오 멋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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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 무서운가 봐 언니는. 와 멋있다 근데. 아니. 아 방금 마무리 너무 좋았다. 어, 가세요. 와 언니 고생 많이 했다 그치? 어 예쁘다. That's what I hear when you're by my side. 오 너무 좋다. 이런 데가 있었네. 지금 누가 공연하나 봐? 틀어놓은 거 아닐까요? 아니야, 누군가 치는 거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데? 와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데? 여기 너무 예쁘다. 와, 여기 침실 뷰야, 이게? 나 오늘 여기서 잔다. 자기야. 하이파이브. 이래서 여행을 하는 거야, 그치?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아. 그니까 네. 난 500 갈게요. 500 방이 두 개잖아. 나는 350. 나는 나는 딱 300. 저 400. 그럼 저 200으로 가도 될까요? 어? 왜? 왜? 우리 너무 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비싼가 봐. 내가 보여드릴게요. 얍. 네. 오? 600만 원짜리에서 편하게 놀고 먹고 잘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뷰에서. 그러니까요. 600만 원이니까 저 친구 갈 수 있는 거.